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입체 엠보싱 리본이야. 자, 조명이 너무 밝으네요. 아 네네네 요렇게 오늘은 입체 엠보싱 리본을 준비해봤어. 요렇게 살짝 보면은 이제 입체감이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볼록 실제로 보면 저 티가 날 텐데 화면으로는 잘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가운데 일반 수세미실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금사로 해보니까 금사가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은 금사를 활용하시면 좀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요 형태로 지금 이거는 코에다 뜬 거고 요거는 금사가 좀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이랑뜨기로 했거든요. 이랑뜨기로. 그래서 지금 요렇게 뜬 걸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꿀잼이 친구는 잠깐 나가 있고. 네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 시작은 뜨는 거는 매끈한 실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뜰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코바늘은 7호. 수세미실은 저는 항상 6호 코바늘 6호를 사용해. 수세미를 뜰 때는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층은 이렇게 처음에 매직링으로 이렇게 해서 코를 만들고 사슬을 두 개 올려요. 두 개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개로 올린 다음에 처음 한 바퀴는 긴뜨기를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두 개 올린 거죠. 사슬 긴뜨기는 바늘이 이렇게 한길 긴뜨기처럼 바늘에 감아서 이렇게 뺀 다음에 세 줄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쭈루룩 빼는 게 긴뜨기였죠. 이렇게 한꺼번에 세 줄을 쭈루룩 긴뜨기. 자 감아서 긴뜨기 쭈루룩. 그러니까 사슬 기둥 두 개, 그러니까 사슬 두 개로 기둥을 하나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긴뜨기를 11개 더 할 거예요. 11개. 그러면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기둥이 12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긴뜨기 기둥을 12개. 그래서 11, 12개. 자, 이렇게 사슬 기둥 포함 기둥 총 12개. 12개를 하셨으면은 첫 번째 사슬 기둥과 두 번째 여기 긴뜨기 사이로 쪼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코. 요코. 이 실이 저 어두워서 안 보이냐. 여기 보려보시면 여기 긴뜨기라서 그런데 여기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사슬인 거죠. 여기다 걸고 빼뜨기.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이렇게 빼뜨기 하신 다음에 요 가운데 매직 링 부분은 타이트하게 당겨서 오므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베세칼 색상으로 이제 요거는 가운데 여기 제가 금사를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 위로는 베세칼 색상으로 이렇게 저는 요 실을 준비했는데요. 요 색깔로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베세칼 걸로 갈 건데 요거는 저 이 부분을 금사로 뜰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반 실로 뜬 거라 가지고 짠. 이렇게 금사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놓고 요 녀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녀석으로 진행. 금사로 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렇게 실을 뒤에 놓고 그 다음에 리본의 겉에 부분이 되는 색상으로 해서 초코를 일단은 빼줘요. 초코를 빼준 다음에 가운데 실은 기존의 실이 이제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쏙 들어가게 요렇게 하면 이 실만 딱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한길긴뜨기 기둥을 할 거니까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하고 나서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좀 더 부각되게 뜨기 위해서 이 처음 한층 여기 부분 리본 요 부분만 이랑 뜨기로 갈 거거든요. 이랑 뜨기로 갈 건데 어디다가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잠깐만요.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빼뜨기 했던 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실로 보여드리면은 사슬을 하나, 둘, 셋 올리고 여기 사슬을 세 개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 있는 여기 코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이랑뜨기로 요 뒤에 있는 코 하나만 거는 게 이랑뜨기죠. 이렇게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 세 개, 세 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씩 세 코를 진행해 줄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부터 해서 이 기존의 실들은 같이 감싸면서 떠주면은 마무리가 수월하겠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세 개 하고 또 다음 코에다가 또 하나, 둘, 셋. 적당히 감싸줬으면은 이제 한 두세 번 감싸줬으면 이 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시고 맞아.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개 하셨으면은 그 다음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일단은 해줘요. 하나만 한 번 빼고 끝까지 빼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배색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색인 거죠. 하얀색으로 하실 거면 하얀색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색으로 하실 거면 그 준비된 다른 색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역시 하얀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겨자색 기둥은 요거 3, 3은 9, 10, 11, 총 11개가 되는 거죠, 기둥이. 처음 사슬 기둥 포함해서 기둥이 총 11개. 11개째 마지막에 뺄 때 이렇게 바탕색으로 빼서 배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기둥이 들어간 요 자리. 같은 코에다가 흰색으로 한길긴뜨기를 두 개 더 해줄 거예요. 바탕색으로 하나, 둘. 자, 이렇게. 둘. 이제 바탕색으로 배색한 다음에는 요 흰색은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하고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또 두 개. 하고 또 다 마지막 또 세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둘 하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배색이 들어갈 거니까 실은 내려놓고 리본의 색상으로 빼주고 이렇게 11개 그리고 여긴 6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흰색이 들어간 자리 흰색이 들어간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한 개 일단은 해주고
흰색 기둥 두 개가 마지막에 들어간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해준 다음에 진행하면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이랑뜨기로 세 코씩 세 세트를 또 진행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세트를 마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세 개, 세 개, 세 개 했으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주면은 총 기둥이 11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배색을 해야 되니까 흰 실을 끌고 와서 요렇게 마지막 코 부분을 빼주고 색깔을 바꿔준 다음에, 색깔을 바꿔준 다음에, 여기 겨자색이 들어가 있는 데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했던 이 코부터 시작해서 두 개, 흰색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또 가는 거죠. 아, 잠깐만, 실이 좀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코에다가도 한번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뒤에 실을 마무리 안 해놨더니 계속 따라오네요. 자, 둘, 그리고 처음 사슬 기둥이 올라와 있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더 마저 해주면은 하나, 둘, 해주면은 첫 번째 층은 끝이에요. 하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실수했네. 마지막 뺄 때는 역시 이걸 리본의 색상 실로 빼줘야 돼요. 하나 하고, 둘, 요렇게. 빼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첫 번째, 두 번째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네, 빼뜨기 해주면은, 처음 층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게 기둥이 입체감이 있는 리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유독 많이 울 거예요. 특히 일반 실로 하면 더 많이, 지금 두꺼운 실로 뜨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수세미 실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도 약간 우는 느낌이 들 건데 그게 정상이에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 만든 도안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렇게 첫 번째 층을 완성하고 이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갈 건데요. 모아뜨기로 일단 한번은 시작할 거예요. 사슬을 하나, 둘, 두 개 올린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한번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본 부분만 여기서 이제 몇 번 해야 되지? 하나 하고 이렇게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이렇게. 그래서 모아뜨기를 총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이렇게 걸고 모아뜨기 걸고 이렇게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를 총 세 세트를 더 해줄 거예요. 세 세트. 방금 한 세트 했잖아요. 총 세 세트를 해줄 거예요. 일단 모아뜨기를 한 번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를 총 세 세트 이렇게 두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마지막 세 번 하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빼는 거는 노란색으로 지금 이 리본색으로 끝까지 빼지 않고 여기 바탕색을 끌고 와서 이렇게 세 번 빼주고 자 리본이 볼록해졌죠. 일반 실이라서 유독 많이 볼록해졌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은 여기 이 다음 코부터 한 코에 두 개씩 총 7번을 가주는 거죠. 한 코에 두 개씩 7세트를 진행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 한 코에 두 개씩 총 7세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두 번. 여섯. 하고 마지막 여기까지. 마지막 여기까지 뜨게 되는 거죠. 일곱 번은 끝까지 이렇게 떠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리본색을 끌고 와서요. 이렇게 감아주고 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흰색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흰색 했던 자리 여기서부터 해서 한 길긴뜨기를 이렇게 한번 빼고 다음 코에 걸어서 한번 빼고 이렇게 모아뜨기 자 모아뜨기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하나 뜨고 모아뜨기 하나 뜨고 모아뜨기 그러니까 한 코 그냥 뜨고 모아뜨기 이거를 세 세트를 또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길긴뜨기를 한번 해주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이렇게 자 모아뜨기를 이렇게 또 하나 하고 모아뜨기를 세 세트를 해서 끝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자 모아뜨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고 빼고 걸고 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아뜨기는 마찬가지로 흰색을 끌고 와서 여기서는 끌고 올 거예요. 마지막 그거 리본의 마지막 모아뜨기는 흰색을 끌고 와서 이렇게 빼서 모아뜨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두 개씩 한 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7세트 자 여기서부터 한 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7세트를 또 진행하시면 돼요. 자 끝까지 그래서 가볼게요. 둘 하나 둘 하나 하고 둘 여섯 번째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기 사슬 기둥이 올라가 있는 여기 아래 여기까지 해야지 일곱 번째가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일곱 번째 두 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빼뜨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인데. 일단은 처음이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 빼뜨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가 아니고 이랑뜨기로 여기다 했거든요. 여기다가 코에다가 찌르실 분들은 코에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리본이 좀 더 부각되게 하려고 여기다가 저는 빼뜨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와서 평소에는 여기다 하는데 여기 이 코에 이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요 코 여기다가 이랑뜨기 하듯이 요렇게 빼뜨기를 했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본 색상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실은 잘라주시고 이제 바탕색만으로 뜨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셋 올린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 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다음 코에 둘 하나, 둘 자, 사슬 기둥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자, 일단은 자, 몇 코드 가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랑뜨기로 하나 하고 다음 코에다가도 또 둘. 그리고 또 다음 코에다가 또 한 번 더 하나 하고 둘. 둘. 자,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을 세 세트를 해주면은 리본 부분은 끝나잖아요. 리본 부분만 이랑뜨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코에다 했어요. 이렇게. 바탕색 부분에다가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코에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하나, 둘. 하나, 둘은 똑같아요. 하나 하고 둘. 둘. 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층은 전부 다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건데 요거 리본의 윗부분에만 이랑뜨기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코에다 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하나, 둘, 둘.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둘은 처음 사슬기둥. 마지막 둘은 여기 처음 사슬기둥이 올라있는 요 자리에다가 마지막 한 개만 더 해주면은 처음 사슬기둥과 포함해서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또 빼뜨기. 자, 일반 실로 하니까 유독 좀 많이 울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일단은 앞면은 다 끝난 거예요. 앞면은 다 끝났고요. 이제 뒷면으로 넘어갈 건데, 뒷면은 간단해요. 뒷면은 일반 호빵수 세미 패턴이랑 똑같아요. 사슬 두 개를 하나, 둘 올리고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 일단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리는 거죠.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모아뜨기 걸고 빼고 모아뜨기 자, 하나, 하나, 모아뜨기로 해서 한 바퀴를 마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여기 앞코에다가는 하나 해준 다음에 네네 여기 하나까지만 더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떴기 때문에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잖아요. 기둥 하나 둘 건너서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나하나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원래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떴다가 마지막 층에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뜨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뜨실 때 다른 분들이 뜨실 때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기둥을 늘렸거든요. 기둥을 늘려가지고 뒷면 줄일 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쭉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셨으면 또 그 다음 층 역시 사슬 하나 둘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한 바퀴를 쭉 돌리면 돼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걸고 빼고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모아뜨기를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면은 다 떴죠. 그러면 이제 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쭈르륵 그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건너뛰고 쭈르륵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 하고 이번 층 역시 사슬 하나 둘 올리고 한 길 긴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아니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 길 긴뜨기 해주면 모아뜨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층은 모아뜨기 계속 연속적으로 두 코씩 모아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골고 빼고 모아뜨기. 자, 이렇게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주고 한 코가 남는 거는 그냥 한 길 긴뜨기 해주면 돼요. 그냥 딱 안 떨어져도 패턴대로 가다가 나머지 한 코 남는 거는 그냥 한 길 긴뜨기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처음에 모아뜨기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층이죠. 사슬 하나 둘 올린 다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 이번 층 역시 모아뜨기 두 코씩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마저 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코씩 모아뜨기로 쭉 마저 한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또 건너서 쭉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요 정도 남기고 잘라준 다음에 쭉 끌어올려서 항상 하듯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돗바늘이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돗바늘로 여기 걸고 이렇게 코를 남아있는 코를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겹치게 이렇게 돌려줘야지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돌려주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고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면은 짜잔! 아, 찌그러졌다. 짜잔! 리본 수세미 완성했습니다. 예! 일반 시실이라서 조금, 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모양을 좀 잡아줘야겠어요. 이쁘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이쁘게 좀 잡아주고. 아무래도 그냥 안에 뭘 채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짜잔! 입체 리본 호빵 수세미 완성! 예! 네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요 가운데 금사가 들어가니까 역시 되게 고급지네요. 이 금사랑 겨자색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네 이게 일반 실로 두꺼운 실로 떠가지고 이런 거고 수세미 실로 뜨시면은 요런 느낌 정도 나요. 이렇게 우는 것도 거의 없고 수세미 실로 뜨시면은 요렇게 이건 금사 뜬 거 이런 건 일반 실 이건 약간 맥도날드 색상 같기도 하다. 일반 실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굳이 차이라면은 이쪽 거는 가운데 금사 뜨고 그 테두리를 이랑뜨기로 돌린 거고 첫 번째 이쪽 거는 그 이랑뜨기가 아닌 코에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그냥 코에다 뜬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랑뜨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도안은 똑같은데 코에다 넣었냐 이랑뜨기로 했냐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입체 리본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색깔대로 리본을 떠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들 열두 하시고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뿅.